세 번째 퀴즈입니다. Which way would you bet? 어디다가 내기를 걸 것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디에 내기를 걸겠습니까 하는 말입니다. Here is an old chestnut concerning probability. 확률과 관련된 오래된 chestnut 속담이 있습니다. Chestnut은 밤나무란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얘기, 이야기거리 혹은 우스갯소리 이 등을 chestnut이라고 얘기를 해요. SVC 문장이죠. She가 here 그리고 is가 be an old chestnut concerning probability. 이게 뭐예요? 명사구입니다. 명사구인데 명사가 있고 명사를 뒤에 꾸며주는 절이 하나 있죠. ing 절입니다. 그렇죠? 요것을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보면은 정리해볼까요? She. She로서 뭐가 왔나요? adv. ADV는 부사란 뜻이에요. 품사로서 부사가 동사의 보충으로 와 있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V이고 여기가 S가 됩니다. 관심 있게 볼 만한 부분이 이 부분이죠. 이게 절이잖아요. 절로서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고 있는 형용사 역할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들 접속사 역할하고 있는 것이 ING입니다. 그러니까 확률과 관련된 오래된 얘기가 있습니다. 확률과 관련된다는 것은 앞으로 관련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도 그렇고 예전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언제나 확률과 관련이 있단 말이잖아요. 이럴 때 현재, 그죠? 현재와 과거와 미래에 모두 다 해당될 때 그때 ing 주소를 씁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 이걸 to로 쓰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 미래에 앞으로 확률과 관련될 이런 의미가 되죠. 그죠? to로 쓰는 경우와 ing로 쓰는 경우의 차이점입니다. 어쨌거나 둘 다 종속절이에요. 형용사 품사, 품사인 형용사를 대신하는 역할을 하는 형용사 품사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한 종속절입니다. Choose your favorite baseball team. 여러분이 좋아하는 베이스볼 팀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consider the scores. It will make next season. 그리고 이 팀이 다음번 시즌에 획득할 점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되겠죠? consider이 동사이고 마찬가지입니다. The scores가 붙어서 여기서부터 끝까지가 뭐죠? 끝까지가 동사의 보충어입니다. 동사의 보충어로서 뭐가 있나요? NP가 와있죠. Noun phrase입니다. 그렇죠? 명사고 명사로 수식하는 한정사, 형용사 중에서 더라고 하는 관사가 와있죠. 그리고 마찬가지 형용사 역할을 하는 절이 하나 와있습니다. 그죠? 이 절. 이 절 세 개의 차이점을 한번 같이 한번 보죠.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노석이고 두 번째는 the score it will make season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려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과 이 부분 이 두 개를 한번 서로 비교해 보죠. 둘 다 명사구입니다. 그죠? 얘는 부정관사가 있고 형용사 있고 명사 얘는 정관사가 있고 명사 그리고 어쨌거나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하는 절이 두 개가 있죠. concerning 그래도 concerning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 명사로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하는 절이 하나 또 있습니다. 이 절과 위에 있는 이 절의 차이점 보면은 여기는 앞에 which라고 하는 것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which 접속사 신약되어 있는 절입니다. 그렇죠? 주어, 동사, 보충어. 그래서 얘는 접속사와 주어를 다 대신하죠. 이거 ing가. 그렇죠? 그러니까 고친다면 which chestnut concerns probability 이렇게 되겠죠. which concerns probability가 이게 어떻게 됐나요? concerning probability. probability로 되는 거죠. concerning. 요거는 어떻게 됐나요? 요거는. scores. it will make next season. 됐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 요 녀석 두 개를 다 will이니까 미래잖아요. 미래니까 몽땅 다 이것을 to make next season.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요 to make로 됐을 경우에 이 문장 make의 주어는 뭐가 되나요? 이게 주어가 되는 거죠. scores.
그런데 지금 is 뭐죠? 이 is team이잖아요. the team이죠. 그러니까 요 녀석과 요 녀석의 서로 주어가 서로 다르죠. 다르니까 이렇게 to make를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Which do you bet will be the large number? 어떤 숫자가 더 큰지에 여러분 어디다 내기를 걸겠습니까? 숫자 두 개가 있습니다. The sum of these scores, 이 점수들의 합계와 or the product of these scores, 이 점수들의 곱, 곱한 것과 합계 중에서 어떤 게 더 클 것인가? 예를 들어서 내가 한화의 팬이다. 한화 팀이 다음번 시즌에 각 경기마다 몇 점을 획득할 것인지, 각 경기마다 획득한 점수들을 다 합한 것과 각 경기마다 획득한 점수들을 곱한 것, 그 둘 중에서 어떤 게 더 큰 숫자가 될 것인지에 내기를 건다는 거죠. 자, 그렇죠? Speaking of probability and statistics, 확률과 통계를 말하자면, 이런 말이죠. 말하자면, there is a story of a statistician. 통계학자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통계학자냐니까 who told a friend that이야. 친구에게 그의 친구에게 그는 결코 비행기를 타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그러한 통계학자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이 문장의 주어는 뭐예요? The story 명사구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이게 주어이죠. 그리고 동사는 is, 보충어는 there, SBC 문장이죠.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Speaking statistics. 요거는 이건 뭐죠? 이건 부사절이죠. 절로서 부사입니다. 그죠? 이건 원래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원래 뭐라면은 when I로 할까요? I speak of 쭉쭉 나가는 거죠. 그죠? 여기서 접속사 when과 I를 주어 몽땅 다 날려버리고 이 두 개를 대신하게끔 ing를 붙이는 겁니다. 그죠? 그게 이 문장입니다. 다음에 who 이하로 볼까요? A statistician who told a friend Dedia. Dedia를 얘기한 통계학자입니다. 그죠? Who told 이 부분만 떼서 볼까요? 이 부분만 떼서 보면은 A statistician who told a friend 이하를 다르게 적으면 어떻게 될 수가 있나요?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다음에 told를 날려버리고 telling a friend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니까 시제가 얘는 과거인데 얘는 현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맞지가 않죠. 그럼 어떻게 바꿔줄 수가 있나요? having told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죠. 같은 의미가 됩니다. 두 개가. 그렇죠? 접속사로 유도된 종속절을 ing절로 바꿔줄 수가 있죠. ing절 혹은 to절로 바꿔줄 수가 있죠. 과거니까 having told 완료 조동사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완료 조동사를 가져와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절대 비행기를 타지 않는다는 친구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that he never took a plane 이게 하나의 명사구잖아요. 그 자체가 하나의 명사구입니다. 이건 어떻게 바꿔줄 수가 있나요? that과 he 요것도 마찬가지 a friend 부분을 떼서 보면 a friend 지금 그는 결코 비행기를 타지 않았다 그러면은 마찬가지 접속사와 주어를 없애버리고 시제가 과거잖아요 과거니까 having never taken airplanes 이렇게 해줄 수도 있죠. 그죠? 접속사가 있는 절을 접속사가 없는 절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때 현재나 과거일 경우에는 ing 형식을 쓰고 미래일 경우에는 to를 쓰는 거죠. 그죠? 미래 앞으로 비행기를 타겠다 앞으로 절대 타지 않겠다는 a friend to never take an airplanes 어 friend to never take airplane to never take airplane never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으니까 상당히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 예, 뭐 틀린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약간 어색하긴 어색하네요
문법적으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니까 그 친구 하는 말이에요. 그 친구가 I have computed the probability that there will be a bomb on the plane. 비행기에 폭탄이 있을 확률을 계산해 보았다 말이잖아요. 마찬가지 S, V, 동사의 보충어로서 명사구가 와 있는 형태죠. 이 명사구도 마찬가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probability that there will be a bomb on the plane. 지금 주어는 there인데 이거는 probability와 there이 서로 다르죠. 따라서 이것을 같이 바꿔줄 수는 없단 말입니다. 이걸 다 치워버리고 여기다 to를 넣을 수는 없단 말이죠. 그죠? 만약에 굳이 한다라면은 그렇죠. 이렇게는 변전하기는 애매하고 plane하고 주어를 좀 다른 주어를 넣어줄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조금 on이라고 하는 부분이 전치사가 있으니까 요만큼을 대신할 뭔가가 애매하네요. 따라서 현재는 이런 식으로 that there will be a bomb on the plane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문법적으로 말하자면은 will 미래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래의 의미가 있으니까 만약에 요것과 요것이 일치한다면은 이 두 개가 일치한다면은 그죠? 그럴 경우에는 요것을 지워버리고 이 자리에다가 to를 넣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가 설명했습니다. 비행기에 있는 비행기의 폭탄이 있을 확률을 계산해봤다. And although this probability is low, 비록 이 확률이 상당히 낮았지만 it is still too high for my comfort. 내가 안심하기에는 여전히 너무 높았다. 확률이. 그러니까 비행기의 폭탄이 있을 확률이 내가 안심하고 비행기를 타기에는 너무 높은 확률이 나왔다는 거죠. Two weeks later, 2주 뒤에 the friend met the statistician on a plane. 그 친구가 뭐예요? 이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던 통계학자를 어떤 비행기 안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물어본 거예요. How come you changed your theory? 어떻게 당신 이론을 바꾸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 이 통계학자의 이론은 뭐였어요? 비행기에 폭탄이 있을 확률이 내가 안심하고 비행기를 타기에는 너무 높은 확률이 계산돼서 나왔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비행기를 타게 됐느냐 이 말이죠. 그죠? 그렇게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나요? 이 친구가 I didn't change my theory. 이론을 바꾸지 않았어요. It's just that I 이하가 that 이하가 진짜 주어죠. 그렇죠? It is just that 진짜 주어라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it이 주어 it은 비행기를 타게 된 상황을 지칭하고 is가 동사 그리고 동사의 보충으로 that 이하의 절이 와있다고 하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that 뭐예요? just 단지 I subsequently computed the probability that 이하 that 이하한 확률을 계산을 하게 되었어요. 이어서 이러한 계산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어서 또 이러한 계산을 하게 됐다는 거죠. 이러한 확률 어떤 확률입니까? There would simultaneously be two bombs on a plane. 어떤 비행기에 두 개의 폭탄이 동시에 있을 이 비동사는 있다는 말입니다. 있을 would be니까 있을 수 있는 이런 말이죠. 있을 수 있는 그러한 확률 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말한 시점이 과거니까 마찬가지로 will의 과거형인 would가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this probability is low enough for my comfort. 이 확률은 내가 안심해도 될 만큼 충분히 낮은 확률이었다는 거죠. 비행기에 어느 한 비행기에 폭탄이 동시에 두 개가 있을 확률은 굉장히 낮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안심하고 비행기를 탈 수 있겠다. 어떻게 해? So now I simply carry my own bomb. 그러니까 내 자신의 폭탄을 그냥 가지고 왔다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지 이해 혹시 안 되면 이해가 될 때까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볼까요? 마찬가지 명사구입니다. 이 명사구가 지금 여기 있는 computed라는 동사의 보충어로서 와 있죠. 보충으로 와 있는 명사구입니다. 이 명사구도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정관사가 있고 다음에 명사가 있고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고 있는 형용사역할 하고 있는 절이 있습니다. 그렇죠? There would simultaneously be 현재 주어 자리에 there 있잖아요. there 있고 probability와 there은 서로 다르죠. 따라서 이것을 없앨 수가 없단 말입니다. 만약에 같다고 한다면 이걸 두 개를 다 없애고 이렇게 to를 적어 넣을 수가 있죠. 그죠? 지금은 다르니까 이렇게 to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